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지역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과 손을 잡았습니다. 양주시의회와 교육청도 함께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주시가 지난 12일 양주시청에서 양주시의회와 교육청, 경동대학교 등 지역대학 3곳과 함께 지역발전 및 대학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강수연 양주시장과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김금수 교육청 교육장, 신임섭 경동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의 발전을 이뤄 경쟁력 확보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대학의 인재를 위해 취업을 돕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강수연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